뭐요? 이 배경만 보고 당신들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푸른밤 떠나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1박 2일 일정 중 시간이 남아서 우리는 마취돌 하나 발견하게 돼. 그 어마어마한 곳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은 바로 솔지 식당입니다. 엘젯을 박아주거든. 얼마나 맛있다. 아 이렇게 아 진짜. 요즘 노래로 치면 아파트예요. 아 아파트 아파트. 이거 좋습니다. 촬영 허가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솔지식당이라는 곳이고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곳이고 여기가 노형동이래요. 제주도에서 유명한 곳이 몇 개가 있어요. 한 3개가 있어요. 숙성도랑 다른 거랑 다른 게 있어요. 여기 나가죠. 나가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는 관광객이 너무 많고 줄이 엄청 빨리 찬다. 웨이팅이 장난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는 약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여기 좀 특이합니다. 사실 여기는 고기보다 멜젓을 박아주러 줘요. 근데 멜젓이라고 하지 않고 멜조림이라고. 맞아. 여기 올리는 게 아니라 뚝배기를 따라주던데? 테이블당 기본 준다고 하시죠. 일단 시키죠. 사장님 여기는 백돼지예요? 흑돼지예요? 백돼지예요. 그니까 그게 포인트. 근데도 사람들이 많이 온다. 모듬으로 400g 하나 주세요. 내가 이걸 왜 봤냐면 내가 이거 처음 본 거는 흑돼지 맛집 추천 리스트에 이게 있었어. 댓글. 아~ 당연히 흑돼지인 줄 알았지. 그리고 제주도 오면 흑돼지를 먹어야 되잖아. 근데 다른 게시글 몇 개 찾다 보다가 그냥 어떤 후기에 진짜 제주도민들은 흑돼지가 아닌 맛있는 백돼지를 먹는다라는 게 있더라고. 아 백돼지인가 싶었는데 그 이후 간판을 보니까 흑돼지라고 적혀있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뭐 도색이 이렇게 적혀있잖아. 아 맞아요. 돼지의 제주 방언이래. 돼지를 제주도에선 도색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거짓말한 적은 없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흑돼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제 흑돼지 맛있게 먹고 갔다는 사람들은 이제 흑돼지가 더 맛있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돼. 내가 그 지난 영상인가? 나온 영상인가? 그 말했잖아. 고기 먹을 때 검은 털을 남겨놓는 맛으로는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털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흑돼지라고 믿는다. 근데 그것도 진짜야? 라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백돼지 맛집이라는 걸 방금 직원분을 통해서 들었고요. 여기는 솔직히 후기에도 고기보다는 매일 조림 때문에 온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저희 모듬 시켰고요. 오겹, 목살, 가브리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브리살이 맛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작네 근데? 모듬 400g이에요. 아 400g짜리야. 왜 400g짜리 시켰어요? 알아요. 아까 나한테 이거 시킨다고 허락 맡은 건 알아요. 단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어보고 더 맛있는 거 시킵시다. 마늘 구울까요? 오케이. 근데 김치는 지금 넣지 마세요, 진짜. 나 김치 초반부터 넣는 인간들은 진짜. 나 물어보고 싶어. 김장 때 돕긴 하냐고. 근데 제가 술맛여행놈님 유튜브에 보니까 여기는 멜조림을 시키면 고기를 주는 집이에요. 아,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했어. 멜조림이 히트라고 했어. 사실 고기는 그냥 노멀한 수준이라고 했거든? 나왔다. 감사합니다. 와 멜조림 완전 막 그 뚝배기에 부글부글해서 나오네. 이봐 이봐 이렇게 통 멸치가 들어가 있어. 저기 한 네다섯 마리 들어있다고 했거든. 고기도 맛있으면 여긴 멜조림이츄. 여기 똑같아요. 고기보단 멜조치게 먹으러 또 가고 싶은 곳이 맛있습니다. 고기는 그냥 평범했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약간 흑돼지랑 백돼지 구분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 여기 중요 리뷰가 또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맛있는 백돼지를 먹는다더니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이분은 고기 자체도 되게 맛있게 먹었나 보다. 알고 드신 거예요. 인지하신 거죠. 자 가브리살 먹어보시죠. 이 집은 디폴트가 멜젓이니까 멜젓을 먹고 그냥 먼저 먹어보세요. 아 찍어서? 네 이게 디폴트라서. 나도 그렇게. 맛있어요? 맛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어제도 멜젓을 먹었는데 다른가? 이게 뭐가 다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푹 찍는 게 맞지? 처음에 딱 넣으면은 과하다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멜젓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 멜젓이 멜조림이잖아요. 젓갈이랑 약간 달라요. 조금 더 이제 비벼 먹는 강된장 같은 느낌인 것이. 찍어 먹는 된장이랑 강된장이랑 다르잖아. 그렇지? 나는 이렇게 푹 찍어서 엄청 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짜네. 처음에는 좀 확 들어와서 이렇게 맞나 싶은데 뒤로 가면은 감칠맛이다. 근데 감칠맛이 농도가 어느 정도냐면 공구리, 시멘트 같은 농도 쫙
밀고 들어옵니다. 와 근데 맛있다. 이거 하나도 안 밀고 너무 맛있네. 진짜 감칠맛이 막 폭발한다. 그리고 약간 된장이랑 그런 장류를 좀 많이 넣으신 것 같아. 약간 달달한 것 같기도 하고. 고소해. 이거 멸치만 먹을까? 하나도 안 드려. 사실 이 집은 여기서 끝이에요. 영상 그만 보셔도 됩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도 고기만 한번 먹어보자. 고기만 먹어보겠습니다. 고기도 맛없지 않은데? 어. 아니 그냥 먹었을 때도 고기가 난 사실 나쁘지 않아. 근데 찍어 먹었을 때 아예 다른 느낌이네. 아, 야, 여기에 청양고추 넣어요. 아, 매일 좀 나오자마자 청양고추 과일로 송송 썰어서 넣어주세요. 아, 그럼 아까 부글부글 할 때 넣었어야 돼. 마늘도 넣어서 같이 먹으면 더 맛나요. 아, 우리가 그 끓여먹는 멸젓 할 때도 난 이렇게 넣어서 먹거든. 이걸 건져 먹는 거지. 이렇게 마늘이랑 고추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아, 이거 이렇게, 요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아, 씨. 고기만 먹었을 때는 그냥 무난한 고깃집인데 이게 있음으로 도민 맛집이 된다. 멸조림이 있음으로써. 와, 씨. 아, 뜨거워. 떠다. 간다. 멸젓이 아니다. 밥에 비비니까 싹 떠올라요. 제주도의 강된장이다. 지금 긁은 건 목살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느낌 자체가 좀 정직하잖아. 뭐가? 너무 삐까뻔쩍하면 좀 근데 웃기지 않냐? 그렇게 삐까뻔쩍하면 맛이 안 난다는 것도 웃겨.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어. 와, 찐 로컬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 캐치 테이블 있어? 아 그럼 약간 짜게 식어. 그럼 앞으로 우리 맛집, 지방 맛집 선별할 때 그걸로 하자. 뭘로? 캐치 테이블 유료. 있으면 탈락이야. 이거 자체로 완벽한 양념장이야. 그럼 목살은 쌈싸서 한번 먹을게요. 난 목살이 이 멸조림이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 게 이게 뻑살이잖아. 뻑뻑할 수 있는데 이게 들어가서 부드러워지는 거지. 멸젓이 그런 효과가 있나? 아니 이건 약간 수분기가 있으니까. 유사과. 저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두부? 두부를 아 구워서? 굽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죄송한데 청양고추 한 개만 좀 재미없어. 야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네가 빼서 재미없었잖아. 미안하다 근데 진짜 재미없어. 아 죄송한데 마늘도 하나만. 사실 없을 수가 없지. 두부 먹어봤어? 어. 두부가 단단해. 이거 교도소형 두부야. 개맛있어. 이건 뭐죠? 오겹. 봐봐 얘는 껍데기에 샤프심이 없어. 아 백돼지니까. 백돼지는 껍데기에 샤프심 있으면 사람들이 더럽다고요. 다 그래서 잘라내는 거지. 여기가 또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다던데? 미리 지금 시켜놓게. 어? 고기는? 어때요? 나 더 먹을 수는 있는데 더 안 먹어도 돼. 당신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냐고. 난 가브리살 한 번 더. 그럼 가브리살 한 번 더 시키고 김치찌개 시키자. 야 신기하다. 가브리살은 테이블당 1인분 한정이야. 추가를. 아, 와 가브리가 또 비싸네. 1인분 한정하는 거 신기하네. 1인분만 되는데 1인분 안 먹을 수가 없지. 아 가브리살이 200g이니까 아까보다 양이 많은 거네. 추가한 가브리살은 김치찌개랑 같이 먹으면 돼. 네. 오겹 드셔도 됩니다. 오케이. 와 맛있다 오늘 여기도. 이거 봐 멸치. 저게 멸치 여기 전원근? 전환이야. 내가 지금 요거 먹었거든요? 이걸 우리 동네에서 오그락지 무말랭이라고 하는데 약간 그 느낌 나는 것 같고 이게 양념이 굉장히 진해요. 사장님이 여기서 약간 무침, 조림 이런 걸 잘 하시네. 와 약간 불안불안한데 이 불안한 게 지금 내 마음을 표현하지. 내 혓바닥. 맛있어? 너무 맛있다. 먹어봐. 가브리. 난옛. 따라란. 가브리. 좋은데? 가브리. 좋은데? 다 해왔어요? 아요? 아. 김치가 나왔다. 나왔다. 여기 올려주세요. 설마 이것도 멸젓 김치찌개예요?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럼 맛이 없는 거야. 멜조리를 먹다 보니까 이게 막 감칠맛 끝판왕이거든요? 이게 오니까? 오히려 슴슴하지. 너무 슴슴해. 근데 김치가 맛있다. 오히려 모범생이 됐어. 근데 또 이상하게 또 땡겨 또. 멜조림은 요즘 노래로 치면 아파트예요. 아파트 먹으면 막 신나, 막 떠올라, 생각나. 근데 얘는 인디 가수예요. 포크송. 근데 계속 듣고 있어? 흥얼거리고 있어. 브로콜리 너마저? 그렇지, 브로콜리 너마저 같은 거지. 김치가 맛있어. 공깃밥을 시키시면 잘 분배를 하세요. 반갈이 해야 돼. 멜조림 맛있다고 다 멜조림에 비우지 마시고. 그 집에 화분 있는 사람 분갈이 하고 여기 온 사람은 반갈이 해야 돼. 근데 왜 김치찌개 리액션 안 해? 그렇죠. 김치찌개 맛 표현 하나만 해줘. 안 먹어요. 와, 개 단호하다. 필요하면 드시라. 그럼 시키면 후회한다? 그건 아니다. 멜조림이지만 멸치가 들어가서 맛이 좀 있어요. 멸치의 맛이 있어. 그거 아예 못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김치찌개 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멜조림으로 충분하다? 김치 먹지 마세요. 두 개 먹어도 돼요? 좋아요. 제 네이버 지도에는 저장 목록들이 있습니다. 팀부, 아장띠, 그 외에 그냥 내 장소. 이건 내 장소에 들어가겠습니다. 와, 촬영용 장소가 아니야. 진짜 너무 맛있어. 멜조림 밀키트 내주세요. 진짜. 그래도 요즘 3박 4일이다. 3일째 밤에 오세요. 왜요? 왜요? 첫째 날은 어차피 눈깔 돌아가가지고 이런 날 눈 안 들어옵니다. 3일째 밤이 굉장히 우울해요. 내일 돌아가야 되니까. 진짜 제주도를 느끼고 싶은데 이번에도 술만 처먹고 여행지만 돌아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여기 와서 한 끼 먹자. 일리 있다. 첫날부터 올 것은 아니야. 통찰력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모두 부탁드리고요. 여기 가게 와보신 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렇게 메가랩 쓸 거야? 팀 맞추는데? 댓글 남겨주세요. 한 끼 보면 더 재밌는 식당, 아재 식당도 구독과 시청 부탁드려요. 안녕.